2km 앞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500m 앞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2km 앞 대한경로 분기점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전 운행하세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을 해제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지금 주행 보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계속 이런 경고음을 듣기보다는 그냥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지금은 주변에 아무런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차들이 좀 많으면은 인근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네, 지금 정차가 가능할지 한번 보죠. 네, 카메라 기반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서행 구간이 나타날 때도 이에 알맞춰서 서서히 서행을 시켜주고 또 정차까지 유도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 때 또 유의를 해야 될 거는 갑작스럽게 끼어들 수 있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수동운전을 또 대비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도 조금 반응은 늦지만 앞차의 간격을 제가 3단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있어서 제가 안전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발을 떼고 주행을 이어나가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이 이런 ADAS 장치는 반달 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 장치입니다. 운전자의 주행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지 자율주행을 유도시키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 그 점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차가 지금 정차를 한 것 같은데 네, 정차를 해줄까요?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서행 운전을 유도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시속 20몇 킬로 정도 주행이 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서행 구간에 진입할 때는 운전자는 반드시 스티어링을 잡고 조향을 해줘야 됩니다. 정체 구간이 나타났는데 연비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 정차가 될까요? 네, 정차가 되는군요. 정차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앞차가 주행을 시작해 나갔을 때 차도 알맞게 이에 반응해서 서서히 가속 페달을 스스로 밟아서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차가 발생되는데 이때도 앞차의 간격을 제가 3단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충돌 우려 없이 제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고요. 신월 IC에서 부천, 인천 방면 직진 방향 경인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6.6km 앞 서운 JC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경인 고속도로입니다.